저의 전직은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애터미를 처음 만난 건 방학 중에 전주에 사는 친정언니 집에 놀러가서 우연히 애터미 치약지수를 써본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닦이면서 양치 후에 깔끔한 느낌이 좋아서 어느 브랜드인지 보니 마트에서 파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언니에게 물었죠. 그때 처음으로 애터미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단순 소비자였던 언니는 아마 애터미 센터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미 저는 A사 제품을 여러 가지 쓰고 있던 터라 네트워크 제품에 대한 걸 소비자로서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 애터미 센터에 방문해서 치약 지수를 사고 후원인이 누군지도 모른 상태로 회원 가입도 했죠. 왜? 오토 소비를 위해서요.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저에게 애터미 제품은요, 생필품이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또 품질까지 우수해서 사용하는 제품 가짓수가 하나, 둘 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인지라 저 혼자만 쓰지 않고요, 너무 싸고 좋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문할 때 같이 주문해줘 하는 소비자 집단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더라고요. 오토 매출이 올라오니 당연히 상위 스폰서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겠죠. 계속 연락을 하시면서 사업 설명을 하시는데 제 관심 밖의 일이라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단계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월말이 되면 가까운 지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비싼 제품을 떠안겼던 그런 선입견에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걸로만 생각했거든요. 계속 저에게 사업 얘기할 거면 앞으로 애터미 제품도 안 쓸 거예요 하면서 제가 엄포를 놨죠. 스폰서님이 이제 반격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강하게 거절하니까 애터미 사업 아무나 안 시켜줍니다. 나중에라도 알아보시고 애터미 사업 한다 하면 제가 절대 못하게 할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회장님 강의 또 이성현 박사님 그리고 여러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매일 한 편씩 저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봤을까요? 네, 몇 달이 되도록 저는 그 영상을 단 한 편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폰서님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였을까요? 어느 날 저는 학교 생활의 회의감을 느끼며 100세 시대에 제2의 직업을 또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박한길 회장님의 영상을 한 편 보게 됩니다. 오,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어서 이성현 박사님의 인문학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적용시켜도 되는 너무도 좋은 강의인 거예요. 호기심에 계속 연달아서 여러 성공자분들의 강의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께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스폰서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절대 못하게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세미나장에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센터도 방문해 보고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참석해 보았습니다. 제일 처음 참석한 경주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저는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과 인생 시나리오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요, 화살을 쏘고 그 맞힌 화살 주위로 관역을 그려서 정중앙에 맞았다고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냐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이만하면 잘 사는 거지 뭐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엄마이기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정말 이렇게만 산다면 여한이 없겠다 하는 저의 인생 시나리오를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애터미라면 한번 도전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거는 용기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적었던 꿈들이요, 이제는 하나 둘씩 진짜 현실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랄 뿐이에요. 직급 계획도 한 단계, 두 단계 달성해서 지난 9월 20일에는요 베트남 다낭으로 코로나로 미뤄졌던 샤론노즈 마스터 승급 여행을 저희 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와서 정말 애터미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가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이것이 모두 인생 시나리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인생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잊고 있던 꿈이 생기고 또 애터미 덕분에 그 꿈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결국 그 꿈에 도착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사업할 때 처음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기를 겪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코로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애터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빠르게 줌으로 미팅을 전환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소비자를 늘리기 위해서 제 지인이 있는 곳이라면 또 파트너의 지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멀다 하지 않고 다 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동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성공하자고 약속한 파트너들에 대한 책임감과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나아가야 한다는 그 열정으로 위기를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에 많은 파트너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저는 일을 굉장히 즐겁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조금만 각도를 틀어서 보면 얼마든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 예로요, 저희 센터에서는 제가 똥차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느 날 출근길에 똥차가 제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시야도 가리고 또 추월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냄새를 맡고 느린 속도로 졸졸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짜증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나죠? 그래서 짜증이 날 즈음 제가 하루를 이렇게 짜증내면서 시작하면 안 되지.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하면서 똥차가 오늘 나한테 딱 붙어가지고 나를 에스코트하는 걸 보니 오늘 대박나겠다, 화이팅! 하면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말이죠, 제가 센터 도착하기 전에 해모임 4세트 전화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저 센터에 가서 내 생각 하나만 바꿨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제가 스피치로 공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센터 사장님들은요, 활동하시다가 똥차만 보면 와, 똥차다! 저도 해모임 주문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한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똥차를 막 따라가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또 구수한 고향의 향기까지 막 사서 아주 강력한 기운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기하게도 누군가는 또 주문을 받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똥차를 만나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단톡방에 막 공유를 하면서 해모임 주문 받으라고 화이팅하고 또 좋은 기운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있습니다. 내 생각 하나로 이 똥차 하나 가지고 얼마나 즐겁게 사업하고 있어요. 그죠? 자, 요즘 여러분들 100만갑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저희 센터에서는 형제 라인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이렇게 100만갑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성공하는 길에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라면 이왕이면 즐겁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공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겨서 그렇게 살라고요. 우리는 이미 성공자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즐겁게 하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성공이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모든 성공자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세미나 참석입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교과서나 학습지를 한 번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죠. 애터미 세미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두 번 보면 알지, 왜 자꾸 아는 걸 자꾸 보라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세미나장에 자꾸 오시면 그때그때 내 사업 환경과 그 다음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느낌도 다르고 그때그때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 세미나 속에 있을 때 놓친 명단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업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워서 이름 석자도 말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도요, 이 세미나 속에서 자꾸 반복해서 듣고 배우고 익히니 어느 순간 입이 트이고 말하고 싶어서 참지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더라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내가 여기 세미나 속에 있을 때 누군가를 가보자고 초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지인 초대되면 그때 갈게요 이러신 분들 계시죠? 네, 거의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내가 세미나에 안 가면 초대도 어렵습니다. 사업자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세미나장에 초대되어 와서 이 자리에 있을 때 확신을 얻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100% 세미나 참석하는 날을 복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애터미는 누구 거냐면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첫 세미나에서 용기를 내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시고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을 생생하게 꾸십시오. 애터미를 통해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네, 맞아요. 성공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자, 저희 센터에서는요, 다음 요 말을 주위 분들에게 많이 하면 성공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말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동작도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합니다는 대부분 어떻게 하죠? 자, 이렇게 하트 모양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안아주셔도 되고 부끄러우면 자기 나비포옹을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덕분입니다는 주변들에게 공을 돌려주는 손짓을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에 아자아자 화이팅까지 제가 하면 여러분들 따라하시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이 훨씬 빨라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있는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애터미를 통해서 모두 멋진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애터미 임페리얼 마스터가 마지막 직업이 될 샤론우즈 마스터 김경숙이었습니다.